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14과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13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부터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도 중요하니까요. 자, 13과에서는 어떤 것을 공부했습니까? 13과는요 직장생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더 좋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는데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었죠. 먼저 어휘 부분에서는요 사무직과 그리고 생산직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봤던 것 같아요. 사무직, 그러면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이 되겠죠. 사무실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장 먼저 회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회의를 미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회의를 하고 미팅을 할 때 먼저 서류, 문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서 그리고 서류를 쓰다, 만들다, 이것을요 땡땡하다 라고 해서 작성하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작성하다도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회의하고 문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을 내다 또는 그것을 보여주다 라는 의미로 결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결제 이야기를 할 때 돈을 내다 라는 뜻의 결제 이야기도 하고요, 경제 이야기도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제와 이 제가 다른데 경제의 제를 쓴다, 이런 표현들을 공부했죠.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구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결제하다 라고 얘기하고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결제를 받다 라는 표현을 쓴다,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나 작업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공장, 작업장 이런 데서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주로 기계를 사용하죠. 그래서 기계를 점검하다, 체크하다, 확인하다, 이런 뜻으로요 정비라는 표현을 썼죠. 기계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도구, 툴을 사용하는데요, 이런 도구를 공구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공구를 준비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는 뭐를 하냐면 업무를 보죠. 일을 한다. 그래서 업무 일지를 쓴다 라고 얘기하면 여기에서는요 작업을 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작업 일지를 쓰고요. 여기서도 물론 결제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제출하다, 내다, 주다, 이런 표현들을 공부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어휘를 공부해 봤는데요. 어떤 어휘요? 우리가 일할 때 쓰는 어휘. 그러니까 사무실에서는 회의가 있어요, 미팅이 있어요, 문서, 서류를 작성해요, 보고서를 결제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표현들을 썼고요. 그 다음에 생산직에서는 어떤 공구, 기계 이런 것들을 확인, 점검, 체크한다 라는 뜻으로 정비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 작업을 어떻게 했어요, 이런 것들을 일지로 쓴다, 작업일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것 말고도요 문법을 두 가지 공부했습니다. 어떤 문법을 공부했습니까? 뭐뭐 게 하다, 이거는요 이, 히, 리, 기, 우, 추, 이런 사동의 느낌이 있다, 사동의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 라고 얘기했죠.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요 B라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B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어요. 그러면요 A가 B에게 시키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일을 시켰어요? 이 일을 시켰습니다. 그럴 때 이 일을 게 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A가요 B에게 먹으세요, 드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먹게 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일을 하세요,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러면 하게 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들에게 운동해 라고 해서 아들이 운동했어요. 그러면 아들이 운동하게
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문법은 아오가다였습니다. 아오가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ing. 어떤 일이 끝나지 않아요. 계속 됩니다.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진행 중인 것을 아오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어 다 배웠어요? 끝났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배워요. 그럴 때요, 한국어를 배워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한국에 와서 적응합니다. 다 적응했어요? 이제 한국 사람과 똑같아요? 아니요. 조금씩 적응하고 있어요. 그럴 때요,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문법 두 가지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말하기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우리 교재 17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안젤라 씨와 드미트리 씨의 대화인데요.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을 맡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사람들은 내가 적응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망할까봐 두려워요. 그랬더니 어떤 조언을 해줬습니까? 괜찮아요. 물어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물어보고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이런 조언, 직장 생활에 대한 조언을 해줬죠. 자, 그 다음에 듣기 부분을 봅시다. 우리 교재 17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직장 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내가 휴가를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 날짜를 선택해서 휴가 신청서를 썼어요. 그리고 냈어요. 사실 문제가 없어요. 회사 규칙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부장님이 좀 안 좋아하셨어요. 왜 부장님이 안 좋아하셨어요? 아, 이때는 이 날짜는 회사가 바쁜 시간이에요. 회사에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날짜에 휴가를 가는 건 좀 그래요. 이런 표현도 보였죠. 좀 그래요 뭐예요? 별로 좋지 않아요.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요, 이 직원이, 그러니까 안젤라 씨가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배에게 물어봤죠. 이상하다. 휴가 날짜를 내가 정해서 내가 신청서를 쓰면 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선배가 뭐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요, 직장 상사에게 먼저 물어보고 허락을 받는 게 좋아요. 이 날짜에 휴가 가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고요. 오케이, 허락을 해주면 그때 휴가 신청서를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이게 직장 생활에서의 조언, 꿀팁이 되겠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쓰기는요, 익힘 책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작업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는 관리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그랬던 것 같아요. 들었어요.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꼭 다시 책을 펴고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 진짜로 여러분들 것이 될 수 있으니까 꼭 그런 과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자, 복습은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진짜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인터넷, 보통 이제 스마트폰이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옛날에는요, 은행에 가서 은행 일을 봤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은행 일을 보려면 어디에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에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마치 수영을 하려면 수영장에 가야 하는 것처럼 은행 일을 보려면
은행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은행 일을 어디에서 봐요? 사무실에서 봅니다. 또는 집에서 봅니다. 화장실에서 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언제 어디에서나 은행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바로 스마트폰 때문이죠. 인터넷 덕분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덕분에 은행 일도요, 아무데서나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요, 인터넷 뱅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은행이 뱅크잖아요. 그래서 뱅킹, 은행 업무를 뱅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쇼핑을 합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대, 홍대 이런 데서 쇼핑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남대문, 동대문, 어떤 사람들은 백화점, 마트에서 쇼핑하는 것을 좋아하죠. 그런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집에서 쇼핑을 합니다. 사무실에서 쇼핑을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쇼핑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영화를 좋아해요. 저는 드라마를 좋아해요. 저는 다른 영상, 비디오죠. 비디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봅니다. 자, 이런 것도요, 다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음악을 인터넷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봅시다. 요즘 청소년들은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만화를 봅니다. 이 인터넷으로 보는 만화를요, 웹툰이라고 그래요. 이 웹툰은 그냥 아이들이 보는 만화가 아니고요. 이런 웹툰을 기초로, 베이스로 해서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드라마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웹툰은 굉장히 인기가 많고 영향력도 많죠. 그리고 소설도 인터넷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웹소설을 보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렇게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활용해서 정말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여기를 봅시다. 180쪽을 보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뱅킹, 인터넷 쇼핑, 그 다음에 영상, 그 다음에 음악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요. 가장 많이 하는 걸 생각해보면 저는 검색을 가장 많이 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있으면 찾아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돼요. 내 소식을 전해주고 다른 사람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뭐가 필요해요? SNS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유튜브 또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소식을 전하고 다른 사람의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메일을 많이 보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자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죠. 자, 계속해서 보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소식을 전하면 거기에 댓글도 남길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카카오톡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사진을 올리고요,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내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리라고 해가지고 어떤 내용, 어떤 느낌, 답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댓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댓글을 남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에 계시면 외국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나라에서 지금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친구들과 가족들, 아는 사람들은 아직 다른 나라에 있는 거죠.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어요. I miss you.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스마트폰을 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영상통화, 영상통화를 하면 됩니다. 영상통화를 하면요,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영상통화를 하면 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살펴봅시다. 180페이지를 보면요, 정보를 검색하다, 이거는 제가 가장 자주 하는 일이고요.
인터넷 뱅킹을 하다가 있을 수 있고요. 인터넷 쇼핑을 하다. 가장 먼저 얘기했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메일도 보내고요. 인터넷 강의를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유튜브를 통해서 임준 선생님 강의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분야의 여러 가지 것들의 영상,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영화를 감상할 수 있고요.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 이런 것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SNS를 하고요. 댓글을 남깁니다. 유튜브를 보고 사진, 동영상을 촬영할 수도 있죠. 요즘은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다 들어가 있죠. 요즘이 아니라 한 20년 전, 30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영상통화를 하다, 문자를 보내다, 어휘 뜻을 찾다. 어휘 뜻을 찾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공부할 때도 스마트폰이 또 인터넷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게임을 하고요. 앱을 설치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앱을 봅시다. 앱은요. 이렇게 APP라고 써 있습니다. 원래는요.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긴 단어인데요. 이것을 한 글자로 줄여서 앱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앱을 설치하다 라고 얘기하시죠. 자, 그런데 앱을 설치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대로 된 걸 써볼까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참 걸렸네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세요. 너무 길잖아요. 너무 기니까 이거를 아주 짧게 줄인 게 이런 표현이에요. 이렇게 앱이라고 얘기하고요. 앱을 설치하다는 더 줄일 수 없을까요? 이렇게 표현해요. 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줄어들었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다를요. 앱을 깔다. 이렇게 짧게 줄여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익힘책을 보면서 어휘를 좀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익힘책은요. 1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방금 공부했던 인터넷 강의, 영상통화, 인터넷 쇼핑, 인터넷 뱅킹, 댓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네요. 자, 나는 다음 학기 한국어 수업료를 보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돈을 보내다, 이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 뱅킹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은행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은행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돈에 관련된 일이겠죠. 그래서 돈을 어때요? 찾다. 돈을 가져오는 거죠. 은행에 있는 돈을. 그 다음에 반대로 돈을 넣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돈을 보내다. 그리고 돈을 바꾸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꾸다라는 것은 한국 돈에서 미국 돈으로, 미국 돈에서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원화에서 달러로, 달러에서 원화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요. 땡땡하다 또는 땡땡으로 바꿀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출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반대는요. 넣다라는 것은 입금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돈을 보내다라는 것은 송금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금이라는 것은 돈을 나타냅니다. 선생님 그러면 바꾸다는 무슨 금입니까? 아니요. 여기는 금이라고 하지 않고요. 역시 돈이라는 뜻의 전을 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어휘죠. 어때요? 돈을 바꾸다는 뭐예요? 환전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돈을 바꾸다 환전까지 출금, 입금, 송금, 환전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나는 다음 학기 한국어 수업료를 보냈다. 보내다 뭐예요? 송금했다 라는 뜻이죠. 인터넷을 통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뱅킹이 되겠죠. 인터넷 뱅킹으로 보냈다. 민수는 매일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혼자서 외국어를 공부한다. 어제 인터넷 쇼핑으로 주문한 물건이 하루 만에 배송되었다. 네, 한국은요. 배송이 아주 빠른 나라예요. 그래서 아주 편리하죠.
인터넷 쇼핑을 하기에 아주 편리한 나라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고 계신가요? 자, 다음에 인터넷 게시판에서 다른 사람이 올린 글에 댓글을 남길 수 있다. 영상 통화를 하면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채워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을 봅시다. 나는 아침마다 인터넷으로 날씨 정보를 찾는다, 알아본다, 이런 것들은요, 검색한다가 어울리겠죠. 나는 영화관에 가는 것보다 집에서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화를 보다를 땡땡하다로 바꾸면 감상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영화관에 가는 것보다 집에서 영화 감상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친구가 나에게 약속 장소와 시간을 문자로 어떻게 써요? 보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문자로 보내주었다.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사전으로 뜻을 검색하다를 쓸 수도 있고요. 또는 찾다, 찾아보다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세요 라고 했죠. 나는 매일 SNS를 주다 또는 하다. 뭐요? SNS는 하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SNS를 하면서 고향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3번을 보도록 합시다. 3번은요. 스마트폰 중독은 좋지 않지만 스마트폰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사회적 고립감 해소에 도움이 된다. 오, 아주 어려운 어휘가 나왔습니다. 이 고립감이라는 말을 좀 알아보고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립감과 대중화를 좀 볼게요. 고립감 그리고 대중화가 있는데요. 뭐 상관없는 단어긴 해요. 그런데 이 고립이라는 것은 혼자 있다라는 거예요. 혼자 있다. 이게 혼자, 여기는 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혼자 서 있는 느낌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어울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기에 이렇게 혼자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 어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나를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서로 다 관심이 많고 나 혼자만 떨어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럴 때요, 고립하는 느낌이 든다라고 해서 고립감이라고 하죠. 그래서요, 어떤 부분에서는 외롭다, 외로움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고립감, 외로움, 나 혼자만 있어요 이런 느낌이 들 때요, 만약에 여기서 SNS로,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것들로 이렇게 서로를 연결해 줄 수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이런 혼자 있는 느낌, 고립감이 없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없어지는 것을 해소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해소라는 말은요, 스트레스에 많이 써요. 스트레스가 쌓이다, 스트레스를 받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스트레스 해소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어떤 안 좋은 느낌, 안 좋은 것들을 없애다, 문제를 해결하다 라고 얘기할 때 해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고립감을 해소하는데 SNS가 도움이 된다. SNS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대중화입니다. 대중화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 대중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된다, 이용하게 된다, 그 문화를 갖게 된다 라고 얘기할 때 대중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문화가 들어왔는데요, 그 문화가 몇몇 사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아주 적은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문화였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보니까 이 문화가 너무 좋은데요? 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문화를 같이 쓰게 되었습니다.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문화는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니까 대중화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죠. 골프라는 운동이 있어요. 골프는요 뭔가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용했습니다. 또는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만 즐겼어요. 그런데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 운동을 하게 되었어요. 골프라는 운동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요 요즘은 골프가 대중화되었어요. 대중화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골프라는 스포츠를 즐기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옛날에는 PC, 퍼스널 컴퓨터,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것은요. 국가기관, 그리고 대기업, 연구소 이런 데서만 사용했습니다. 아주 특정한 곳에서만, 특별한 곳에서만 조금 사용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PC, 그러니까 노트북 컴퓨터나 데스크탑 컴퓨터, 여러분들의 퍼스널 컴퓨터가 있습니까? 다 있죠.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요, PC가 대중화되었다. 아마 1980년대 말부터 PC가 대중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중화라는 말은요,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115페이지 3번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은 좋지 않지만 스마트폰을 적절하게 알맞게 사용하는 것은 사회적 고립감 해소에 도움이 된다. 나 혼자만 있는 것을 그런 느낌 안 좋은 느낌을 없애는데 도움이 된다 라고 얘기했고요. 앱 카드가 있으면 물건을 사러 갈 때 지갑을 안 가지고 가도 된다. 네, 스마트폰 안에 돈이 들어있어요. 내 카드가 들어있어요. 그것으로 돈을 내면 되죠. 결제하면 됩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1인 미디어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네, 대중화.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다.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쓰고 있나요? 당연하죠. 모든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을 때 대중화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주말에 문 여는 병원이나 약국을 찾아볼 때 뭐예요? 검색할 때도 앱을 활용할 수 있다. 운전하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운전할 때 절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마시고요.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그냥 음악을 듣는다든가 아니면 내비게이션으로 활용하는 거 그것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을 봅시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정적인 문제는 이따가 읽기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대인관계 문제가 있어요. 2번, SNS로 소통하는 친구들은 많지만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친구는 별로 없다. 만나도 할 말이 없고 어색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중독 문제가 있습니다. 잠시라도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다. 그래서 항상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다. 라고 얘기죠. 건강 문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니까 어깨도 아프고 자세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렇게 바른 자세로 이렇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나요? 아니요. 보통은 이렇게 사용하죠. 이렇게 사용하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면 눈에도 안 좋은 영향이 있고요. 목과 어깨에도 계속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더라도 이렇게 보지 말고 좀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아주 어려운 일이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그 시간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안전 문제가 있어요. 길을 걸을 때 문자를 보내거나 정보 검색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다. 운전할 때는 절대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 이동할 때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은 날씨가 추워서요. 만약에 이제 길을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손이 너무 시려워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손 시려운 것도 예방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교통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우리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 부분에 어휘를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요. 문법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먼저 첫 번째 문법입니다. 자, 첫 번째 문법은요. 자나요 이 문법입니다. 자나요 무슨 뜻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아어요 이런 평범한 말에다가 여기에 너도 알아요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도 알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플러스 너도 알아요 뭐예요? 그냥 평범한 아어요에 너도 알아요가 들어간 문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느낌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먹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너도 알아요 당신도 상대방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밥을 먹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날씨가 왜 이렇게 춥죠? 지금 겨울이에요. 너도 알아요? 나도 알아요. 이런 느낌으로 얘기할 때 지금 겨울이잖아요. 당연히 춥지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임준 씨 중국어를 잘하시네요. 너도 알아요? 나 중국어를 전공했어요. 대학교에서 중국어를 배웠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는 중국어를 전공했어요 플러스 너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아, 저는 중국어를 전공했잖아요. 당연히 잘하지요. 이렇게 너도 알아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A씨도 당신도 너도 알고 있는 것을 왜 이야기해요? 아, 이것은요 그 사람이 잠시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생각하지 못했을 때 그냥 다시 알려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동물원에 갈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요 오늘이 주말이에요. 토요일입니다. 사람이 아주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 갑시다. 오늘은 주말이라서 사람이 많잖아요. 너도 알아요. 오늘은 주말이에요. 토요일이에요. 그리고 너도 알아요. 사람이 주말에는 많아요. 이것을 아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에 플러스 너도 알아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이런 느낌이 들어가면 자나요를 쓴다. 이런 느낌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로 책을 보도록 합시다. 181페이지입니다. 자, 인터넷으로 구두를 주문해 볼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매장에서 직접 신어보고 사는 게 어때요? 인터넷으로 사면 사이즈가 잘 맞는지 몰라요. 너도 알아요. 이런 의미로요. 잘 맞는지 모르잖아요.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자, 와, 사진이 정말 잘 나왔네요. 최신 스마트폰으로 찍었어요. 그러면 잘 나와요. 너도 알아요. 이런 의미로요. 최신 스마트폰으로 찍었잖아요. 이렇게 표현한 거죠.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영상통화가 있어요. 너도 알아요. 너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럴 때 영상통화가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영상통화로 부모님께 자주 연락드리세요. 자, 이런 느낌이에요. 영상통화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요. 아, 그래요? 영상통화가 뭐예요?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듣는 사람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 맞아요. 영상통화가 있지요.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알고 있는 사실을 같이 이야기할 때 잔아요 이것을 사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를 봅시다. 이번 시험도 아나이스 씨가 1등을 했네요. 아나이스 씨는 항상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너도 알고 나도 알아요. 자, 김밥을 자주 먹네요. 네, 바쁠 때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너도 알죠? 이렇게 얘기하고요. 왜 버스를 안 타요? 버스를 안 타고 걸어요. 걸어가면 건강에 좋아요. 너도 알지? 이렇게 생각할 때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가면 건강에
좋잖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3번을 보면요. 드미트리 씨는 오늘 출근을 안 했어요? 아, 아시잖아요. 출장을 갔어요. 아시죠? 이렇게 얘기할 때 아, 드미트리 씨는 출장을 갔잖아요. 그래서 오늘 회사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워크북 익힘책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익힘책은 116페이지에 있고요. 그다음에 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담배를 안 피워요. 건강에 나쁘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이럴 때 건강에 나쁘잖아요. 표현할 수 있고요. 저는 인터넷 쇼핑을 자주 해요. 배송이 빨라서 편리해요. 너도 알아요. 그럴 때 편리하잖아요. 인터넷 강의를 들어보세요. 요즘 싸고 좋은 강의가 많다. 너도 알아요. 많잖아요. 라고 얘기했고요. 불을 켤까요? 교실이 조금 어둡다.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너도 어둡다고 생각하지요. 이럴 때 어둡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다리도 아프고 피곤한데 좀 쉴까요? 우리 벌써 2시간이나 걸었다. 같이 걸었어요. 2시간 걸었어요. 같이, 함께.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당연히 알죠. 그래서 2시간이나 걸었잖아요.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자, 3번을 봅시다. 요즘 많이 바쁘지요? 네, 다음 주에 중요한 시험을 봐요. 너도 알아요. 중요한 시험을 보잖아요. 라고 표현했고요. 이 식당은 손님이 정말 많네요. 네, 음식도 맛있고 가격이 싸다. 싸잖아요. 왜 그렇게 서둘러요? 조금 있으면 퇴근 시간이어서 차가 밀리다. 너도 알죠? 차가 밀리잖아요. 요즘은 유튜브를 보면서 집에서 운동하는 사람이 많아졌네요. 맞아요. 헬스장에 안 가도 되고 돈이 안 들잖아요. 무료로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부할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저는 인터넷 사전을 이용해요. 스마트폰으로 바로 찾아볼 수 있잖아요. 검색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3번에 보면요. 유튜브를 보면서 집에서 운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집에서 운동을 해요. 이렇게. 자, 이것을 좀 줄여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거 집에서는요. 홈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운동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홈 트레이닝 어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 줄어들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뭐요? 홈트. 그래서 홈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떻게 운동해요? 저는 홈트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홈 트레이닝을 얘기하는 거고 집에서 유튜브 또는 뭐 TV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혼자서 운동하는 거 이것을 짧게 줄여서 홈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문법 첫 번째 문법 잖아요를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문법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법은요. 아, 야 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문을 좀 써놨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자를 받으면 한국에서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다. 리브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이가 아니라 리브라는 뜻입니다. 비자를 받으면 한국에서 살 수 있어요. 토픽 4급이 있으면 그 학교에 입학할 수 있어요. 자격증을 따면 그 회사에 지원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는요. 아오야도 아니고요. 그냥 if의 뜻인데요. 네, 맞아요. 이것과 비슷한 느낌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것과 똑같은 것은 아니고 어떤 느낌, 다른 느낌이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 느낌이 뭐냐면 바로 must입니다. 자, must는요. 아어야 하다. 아어야 되다.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자, 이런 느낌이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아어야로 연결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비자를 받으면 한국에서 살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맞는데요. 만약에 비자가 없으면 한국에서 살 수 없어요? 네,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비자를 꼭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다.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한국에서 살 수 있어요. 여기에 꼭 또는 반드시 이런 것들, 이런 느낌이 들어갈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받아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없어요? 이것도 없어요. 이게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꼭 필요해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런 느낌이 들어갈 때 아야, 어야 이런 말이 들어갈 수 있죠. 토픽 4급이 있으면 그 학교에 입학할 수 있어요. 토픽 4급이 없으면 못해요. 입학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에 반드시, 꼭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겠죠. must의 느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토픽 4급이 있어야 그 학교에 입학할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격증이 꼭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해요. 없으면 안 돼요. 이런 느낌이 들 때 자격증을 따야 그 회사에 지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책을 보면서 더 많은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 182페이지를 보면요, 이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이 잘 안 되네요.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을 꼭 해야 돼요. 그러면 가입이 돼요. 그래서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을 해야 가입이 돼요 라고 얘기했죠. 중학생은 혼자 스마트폰을 개통할 수 없어요? 네, 보호자가 있어야 가능해요. 보호자가 꼭 필요합니다 라는 뜻이죠. 자, 여권이 있어야 비행기를 탈 수 있다. 여권이 꼭 필요하다. 빵은 부드러워야 맛있다. 빵이 맛있어요? 그러면 꼭 어때야 돼요? 꼭 부드럽다 라는 조건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요, 여기 위에는 여기 조그만 글씨로요, 필수 조건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조건,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조금 후에 출발하면 약속 시간에 늦어요? 네, 꼭 지금 출발해요. 그래야 늦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출발해야 늦지 않아요. 휴대폰이 없으면 불편해요? 네, 휴대폰이 있어야 친구들과 연락할 수 있어요. 국이 차가우면 맛이 없어요? 네, 국이 따뜻해야 맛있어요. 한국에서 취직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어가 유창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한국어가 유창하다라는 것은 한국어를 아주 잘한다, 자연스럽게 잘 말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국어가 유창해야 취직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 접촉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접속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워크북 익힌 책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8페이지 2번부터 가볼게요. 외국어는 자주 사용해야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외국어는 여러분에게, 한국어는 외국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어는 자주 사용하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요, 아어야를 썼잖아요. 꼭 자주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꼭 자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말하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고요. 저는 말하는 게 부끄러워요. 그러면요, 그 사용한다는 의미가 꼭 말하기 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읽기로 사용해도 되고요, 듣기로 사용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한국어를 자주 듣고 자주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비밀번호를 알아야 이메일 로그인을 할 수 있다. 감기는 무리하지 않고 푹 쉬어야 잘 낫는다. 길이 막혀서 조금 서둘러야 약속 시간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르불규칙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두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서두르다에서 르 같은 경우에는요, 아어야, 아어로 결합이 될 때, 이렇게 아어로 결합이 될 때는요,
이 르가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뀝니다. 리을과 리을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리을과 리을로 바뀌게 되니까 서, 두, 그 다음에 아우, 요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뭐가 들어가요? 서, 둘, 러, 요. 이런 식으로 리을이 하나, 두 개, 두 개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야, 아어야니까 서둘러야 약속 시간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죠. 자, 3번에 봅시다. 이 공연장에 아이가 혼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요. 7세 이하 아이는 보호자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러면 들어갈 수 있어요. 보호자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몇 시에 출발할 수 있어요? 오늘 업무가 다 끝나야 출발할 수 있어요. 효영 씨는 많이 걷는 편이죠? 네, 하루에 1시간 이상 걸어야 건강에 좋아요. 저는 가끔 중요한 일정을 잊어버려서 걱정이에요. 그럼 메모를 해보세요. 메모를 잘 해놓아야 실수를 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도 메모하는 습관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타미 씨는 시험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네요. 네, 이번 시험을 잘 봐야 4단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단계가 끝나면요, 단계 평가, 3단계 단계 평가를 보는데요, 그 시험을 꼭 잘 봐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70점 이상이 되면 4단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꼭 잘 보시고 4단계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요. 아, 어, 야 이 문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여기까지 우리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어휘 그리고 문법 두 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14과 인터넷과 스마트폰 두 번째 과정을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